김호석 선생님의 택견 형생 결심함을 기대하시겠습니다. 골대를 간략히 보셨습니다. 네, 방금 보신 기술은 연치기라는 기술인데요. 손바닥으로 똑같은 기술로 이번에는 대리석 격파를 실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날을 이용한 도끼질이라는 기술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번에 이어서 대리석 격파를 똑같은 기술로 보시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요? 긴장은 내가 해야지. 네, 이렇게 도끼질 기술 보셨습니다. 이번엔 활개 뿌리기라는 손등치기 기술인데요. 똑같은 기술, 대리석 격파를 통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활개 뿌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